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비빔면에서 비빔장을 만들더니 과자까지 나왔습니다. 가격은 1,500원. 냄새는 비빔면 냄새랑 비슷하긴 한데 먹어보니 내가 아는 콘칩의 느낌이랑 조금 다른데? 제조원이 미찌푸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는 크라운 콘칩이 아니라 이마트 노브랜드에서 파는 콘칩에 비빔장을 끼얹었다 이 말이지. 뭐 어찌됐건 먹어봅시다. 비빔면을 부셔 먹으면 이런 맛일 것 같기는 한데 새콤한 느낌은 빠졌네요. 오묘하다. 오묘해. 이 과자의 단점이 있습니다. 시즈닝이 뭉쳐있는 데는 뭉쳐있고 안 묻은 곳은 안 묻어있습니다. 비빔장 시즈닝 7%. 이 말이 7%의 확률로 맛이 난다는 건가? 미워도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 아 이거 그냥 매운 콘집 아닌가? 다음은 버터 간장 맛. 근데 얘는 그냥 띄워넣기 아니야? 냄새가 그냥 허니버터칩인데? 뭐야? 맛도 허니버터칩인데? 허니버터칩을 콘칩 버전으로 만들면 딱 이 맛일 거예요. 아니 근데 얘도 시즈닝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모여있는 데만 모여있어. 그래서 그 뭉친 곳을 먹으면 굉장히 짭니다. 오 근데 시그니처보다 얘가 매력적이야. 허니버터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손이 가요 손이 가. 어? 근데 버터 간장 맛인데 간장은 어딨지? 간장 맛은 거의 안 나는 편입니다. 오늘의 결론, 콘칩은 그라운 콘칩.